고소연, 최지우, 한가인, 차예련이 한 예술의 가라오케 친구들로 지목된 가운데 이를 뒤집는 주장이 나왔다. 한 유튜브 채널은 7일 한 예술 가라오케 친구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고 이날 주인공은 센터를 차지하고 큰 리본을 단 한 예술이라며 저 중에 한 명이 한 예술에게 그 남자친구를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이 유튜브 채널은 한 예술의 남자친구가 화류계 출신이라고 가장 처음 폭로한 곳이다. 이들은 한예슬, 한가인, 최지우, 고소영, 차예련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톱티어 배우 5명이 화려한 촬영을 하고 다정한 포즈를 한 사진을 공개하며 잘 보면 뒤에 있는 화면이 가라오케라고 이들이 가라오케를 함께 다니는 친구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내 반박이 나왔다. 5명이 함께한 곳은 사적 모임을 위한 가라오케가 아니라 CJ ENM이 매년 주최한 연말 파티 장소라는 것이다. 한 관계자 역시 스포티비 뉴스에 5명이 모인 곳은 가라오케가 아니라 CJ ENM 송년 모임이 맞다고. 문제의 이 사진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12년 연말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미녀스타 단체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돼 당시 화제를 모았다. 촬영 장소는 CJ ENM이 매년 연말 연예인, 광고,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제작자 및 관계자를 초대해 함께한 연말 송년 파티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물급 연예인과 한 해를 빛낸 핫스타, 연예계를 주락펴락하는 주요 관계자들과 CJ ENM 고위 임원들이 이 자리에 모인다. 관계자에 따르면 5명 역시 이 송년 모임에 참석했다가 반가운 마음에 사진을 촬영했다는 것이다. 한 예술의 전 남자친구인 YG 프로듀서이자 더 블랙 레이블 수장 테디를 만난 건 역시 이곳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한 예술은 2015년 1월 SBS 드라마 미녀의 탄생 종영 인터뷰를 하면서 남자친구 테디를 2년 전 연말 송년 모임에서 만났다고 했다. 시기상으로도 한 예술의 설명과 사진 촬영 시기가 딱 들어맞. 그러나 한 예술의 전 남자친구 전력에 해당 사진이 가라오케에서 촬영된 것으로 잘못 알려져 배우들이 매우 난감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왜곡된 주장에 꾸준 연예인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가세연의 무차별적인 폭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 2일에는 배우 정재현이 남편과 6개월째 별거 중이라고 주장해 이혼설이 불거졌다. 가세연 측은 전지현의 남편 최준혁 씨가 전지현 남편하기 싫다면서 집을 나갔고 전지현은 광고 위약금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지현의 소속사 문화창고는 3일 공식 입장을 통해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허위 사실과 악성 루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에는 조효정의 폭로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가세영 측은 한예술플러스 조효정 지켜주는 회장님이란 제목의 영상을 통해 조효정은 아역부터 시작해서 연예계에 오랫동안 활동했다. 그렇기에 차라리 스캔들이 있는 게 정상적이다. 없다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도에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마카오 원정 도박을 벌였다. 또 유명 여성 연예인까지 동행해서 성상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한 예슬과 조효정을 지켜주는 사람은 바로 모 회장이라고 덧붙였다. 조효정은 해당 의혹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처럼 가세연의 악의적인 폭로들로 연예인의 이미지 흠집이 나고 있다. 특히 주장의 근거가 일방적이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가세연에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아닌 화제성인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세연을 향한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유튜버 김용호가 톱 배우 4명이 배우 한예슬과 함께 가라오케를 갔다고 주장한데 이어 자신이 공개했던 이들의 단체 사진에 대해 이 사진은 가라오케에서 찍은 게 아니다. 가라오케 다니는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호가 공개한 사진을 두고 진이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한 반응이다. 김용호는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에서 한예슬 가라오케 친구들 사진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김용호는 요즘 연예 매체들이 가세연을 중계하는 게 주요 컨텐츠가 됐다며 제가 폭주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다. 제가 폭주하지 않으려고 말조심을 하고 있다. 저는 선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연에서 공개했던 한예슬 등 5명의 여배우 사진에 대해 추가 설명을 내놓았다.
전날 방송에서 김용호는 이 사진을 공개하며 잘 보면 뒤에 화면이 가라오케다. 이날의 주인공은 한예슬이라며 저 중 한 명이 한예슬에게 그 남자친구를 소개해줬다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사적 모임을 한 가라오케가 아니고 파티의 주인공도 한예슬이 아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 대기업에서 연말마다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업계 관계자와 연예인 등을 초대했던 행사 사진이란 내용이다. 김용호도 말을 바꿨다. 그는 저 사진이 가라오케에서 찍힌 사진이라고 한 적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저 사진에 나온 멤버들이 함께 가라오케에 다니는 친구들이며 저 멤버 중 한 사람이 한예슬에게 지금 남자친구를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연하게 이 사진이 가라오케는 아니다. 왜냐하면 복장을 봐라.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있지 않냐. 누가 가라오케 갈 때 이렇게 입고 가냐면서 그냥 가라오케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진을 찍은 사람은 컵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는 한예슬의 중국 지인이란 주장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용호는 남자친구 논란에도 SNS 활동을 지속하는 한예슬을 저격했다. 그는 한예슬씨가 뻔뻔하게 여행사진을 올렸더라. 지금 팬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명 영상을 올린다고 했는데 아 놀라우더라. 편집 중이라는데 뭐하러 편집을 하냐. 라이브로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처럼 자숙하면서 인스타그램 며칠 닫고 그러면 한예슬씨가 그만하고 싶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럼 나도 그럼 남자친구랑 예쁜 사랑하세요 그러고 넘어갈 텐데 저를 굉장히 도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 속 톱배우 4명에 대해서도 SNS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김용호는 만약 본인의 사생활이 폭로되는 게 싫으면 며칠이라도 닫아라. 최소한 그 정도 성의를 보여라. 그래야 이 사람은 사생활을 지키고 싶구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거론한 여배우님들 제 방송 이후 3일만 인스타그램 닫아봐라.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겠다며 인스타그램을 아예 없애라고 하지 않겠다. 연예인들의 또 하나의 밥벌이 수단이기 때문에 아예 끊어놓지는 않겠다. 딱 3일만 닫으면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데 인스타그램에 행복한 척 잘 사는 척 사진을 올리면 그들의 실제 삶이 아름답지 않은 것을 바로 공개하겠다. 계속 인스타그램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자신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겠다며 이건 협박이 아니다. 인스타그램 3일 닫는 것이 어렵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배우 차예련이 가로세로 연구소 폭로에 입장을 밝혔다. 차예련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가세연이 선 넘고 있다는 댓글에 사실이 아니라 괜찮다. 10년 전 홍콩마마 시상식에 송년회 자리에서 다 함께 사진 한 장 같이 찍은 것이라고 답글을 남겼다. 이는 전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한예슬에게 처음 남자친구를 소개한 지인은 누구일까요? 첨부 사진 속 인물입니다라는 글을 남긴 데 따른 답변이다. 해당 사진에는 차예련을 비롯해 고소영, 최지우, 한가인, 한예슬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이 사진은 CJ 측에서 마련한 송년 모임 파티였다. 차예련은 2017년 배우 주성욱과 결혼해 슬러의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눌러 흥미로운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